자존심 상해요. 약한 선수 붙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강한 선수를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4월 초 정도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을 오늘 AFC 박호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 힘든 격투기판에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가시고 계신지 한번 또 찾아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AFC 대표 박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근황 어떠신지 한번. 요즘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AFC 22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다이 그 시즌 1이 이제 그 결승전을 또 치르고 있거든요. 그때 세 경기. 네, 세 경기. 예.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격투기를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지금 다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베트남 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베트남 정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호치민에서는 예. 역사적으로 처음이었답니다. MMA 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국민들은 너무 뜨거운 그런 관심들이. 그래서 이제 AFC가 베트남의 MMA를 육성시키는 보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거 그러려고 베트남에서는 주기적으로 1년에 4번씩이니까 아마 뜨거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또 가능할까 싶었는데 고교 천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고교 천왕은 사실은 이 지금은 시대의 그 격투기 트렌드가 사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학생들 있잖아요. 젊음이 그냥 살아있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라는 게 없이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을 발굴하자는 뜻입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또 FC에 바로 진출해서 FC에서 프로 대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고교 천왕은 일단 뭐 학부모들 동의는 다 받고 무조건 100% 조사를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사건 뭐, 사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예, 고교 천왕도 정말 기대가 되고 1월 6일 날 예. 고교 천왕 첫 회가 방송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짚어볼게. 다이다이. 또 다른 성격의 또 다이다이를 한번 또.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여성 챔피언이 없는 거라. 예. 그래서 다이다이 시즌 2는 대회에서 바로 타이틀전을 할 수 있게끔 검증된 선수들을 결승을 바로 타이틀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이 저 대회 한 두세 번 하고 마실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또 특히나 막 이 여러 가지들을 막 다루시기 시작한 감각을 보면서 아니요 많이 망했어요. 그래요? 아유, 7년 동안 하면서 뭐 AFC를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소중한 것을 다 내놨어요. 저는 30년 동안 뷰티샵을 한 건 알고 있죠. 네, 예, 그 대회 하나 하실 때마다 미용실 하나씩 걷어내시라고. 한 스물 몇 개 됐었는데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사업도 언제든지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 모든 거를 내놔야 그래야 후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AFC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지킬 겁니다. 저의 전부를 내놓고 이 대회사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서 그들이 UFC라든가 세계적인 단체에서 정말 한국의 파이터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AFC 헤비급 챔피언을 지금 이게 덜렁 해버렸기 때문에 이 또 타이틀 방어전이랄까 이런 걸 또 이제 1차 방어전 생각하고 오셨구나.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계획하는 4월 초 정도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아니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딱 한 가지. 채무배가 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약한 상대를 한다. 아닙니다. 정말 강한 선수를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채무배 선수가 정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최고령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레전드지 않습니까? 근데 약한 선수 붙이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요. 최무배 선수는 거기까지도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초 1차 타이틀 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아... 최무배 방송에 처음으로 노출하는 거. 이거 기사로 노출시켜야 될 걸 갖다가 지금 이거 이건 이때까지 인류가 겪지 않은 이제 54세 파이터의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경로를 거치게 될 건데 그런 이제 강한 훈련을 하는 과정들도 약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이 그 코너를 그 트레이닝 코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가볼 생각을 지금 또 이 약간 마음에 넣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는 또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도 한 번씩 다 상대해보고 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무배는 타격만 사실은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아,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선수들까지 다 씹어먹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년 전에 했던 시합을 되돌려보면 최무배가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타격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 원래 이제 주먹이 어느 궤도에서 오는지 어느 타이밍에 오는지 이런 걸 못 읽고 있다가 네. 지난 시합 딱 직전에 한 2주 정도쯤에 이제 그 느낌이 와가지고 뭐 좀 발전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직까지 남아있을런지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때를 만들어야죠. 뭔가 뭉클하게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한다면 아마 되게 많이 성장하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바로 무대에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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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배 TV, 파이팅! AFC 둘 다 화이팅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이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느 선수든 정말 간절함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선수들은 졌을 때 얼마나 많이 또 아프고 또 이겼을 때는 얼마나 또 희열을 느낍니까? 하지만은 선수는 선수가 저희가 없으면 단체도 없는 거고 단체가 없으면 선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FC 선수들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최고령 파이터 우리 최무배 챔피언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무배 TV에서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